한문철 TV에서 한 변호사가 쭈루룩 이런 사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대몇 이렇게 하는 게 재밌나요? 아니면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의견 종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재밌나요? 일장일단이 있겠죠. 이번 사고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저는 이미 생각해 놨어요. 이미 답변도 해 놨습니다. 이미 답변도 해 놨는데요. 제 설명 드리기 전에 1탄, 2탄 나눠서 오늘은 1탄입니다. 2탄은 내일은 제가 사무실에 못 나오고요. 모레쯤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탄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블박차가 진행하고 있고요. 영상이 좀 어둡죠? 원래는 이거보다 밝은데요. 오, 호호. 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 원래 영상은 이거보다 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게 점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거는 썬팅이 진하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그 렌즈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두우면은 이제 차못 다니죠. 자, 여기서 골목길 가는데 여기서 차가 나오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문제를 3개? 3개는 4개 내겠습니다. 영상 다시 보시고요. 아,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알아서 볼게. 내가 뒤돌아가서 다시 볼게. 아이, 그래도 저랑 같이 보세요. 자, 블박차 가죠? 첫째 문제, 블박차 속도 어느 정도 될까요? 두째 문제, 블박차가 이 조그만 미니 교차로,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 자, 미니 교차로, 교차로라는 것은, 요렇게 네모 칸이요. 요거. 양쪽에 차로가, 양쪽에 이쪽으로 가는 차, 길과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거, 만나지는 부분, 크로스 되는 거, 이게 교차로입니다. 블박차가 교차로에 어디쯤 있을 때 사고 났을까요? 자, 사고 나는 거요. 이때요. 그러면 사고 나기 직전에, 요때 부딪히니까요. 자, 요때. 요기요. 지금 블박차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교차로에. 교차로를 빠져나갔을까요? 교차로의 절반일까요? 즉, 교차로에서 교차로 정 가운데요. 이렇게 얘기해 보죠. 이게 교차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차로. 즉, 이쪽으로 길이 있고요. 양쪽의 도로 넓이는 같은 이렇게 길이 있을 때, 요 네모 칸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의 가운데,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선 없겠죠.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 그러면은,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 그러면, 가상의 중앙선을, 자, 1번 여기쯤이다. 2번 여기쯤이다. 3번 여기쯤이다. 어디에 블박차가 있을 때 사고 났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 차의 속도는 얼마나 됐을까요? 네 번째.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누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대 몇일까요? 그 근거는 뭔가요? 좀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째, 블박차의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상대차가 블박차를 때릴 때 그때 블박차는 교차로에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세 번째, 상대차의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고는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과실비는 몇대 몇일까요? 그럼 네 개입니다. 블박차 속도, 충격 장소, 상대차 속도, 그리고 과실비율.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블박차가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 아이고. 아, 이거는 본인이 그린 거니까요. 본인이 그린 거니까 이거 참고만 하세요. 사고 장소가 이런지 아니면 더 나가서는지 더 뒤쪽인지 그건 몰라요. 자, 이거는 본인이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블박차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블박차의 앞 펜더와 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고 뒷문짝 쪽도 좀 찌그러졌네요. 이렇게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험사에서는 몇 대 몇이라고 그랬을까요? 불박차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사고 장소, 사고 위치는 충격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상대차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몇 대 몇이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몇 대 몇이라고 그랬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어느 차가 더 많이 잘못됐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만 될까요? 이거 공부 많이 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